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취 생활 시간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학교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4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냈습니다. 자, 그만큼 학교 보건교육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학교 다닐 때 보건교육 어떻게 받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코로나19로 보건 환경이 더욱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지금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 학교의 보건교육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보건교육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은 개인이 총체적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의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기꺼이 건강한 삶을 선택 실천하며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보건교육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교육이며 그야말로 건강한 삶을 알게 되는 교육이 바로 보건교육입니다. 예. 제 그 과거 때 보건교육을 좀 돌이켜보면요. 뭐 체육 시간에 아주 짧게 일부를 했거나 특히 다른 건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성교육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아,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의 수업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지금은 이제 각 그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08년 학교 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 활동 관련 교과로 또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선택 교과로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보건교과서가 생기고 한 학년 대상 연간 17차 시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면서 법 개정 전에 비해 활발한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체계적인 보건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 예로 2021년 5월 경기도 보건교사 89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건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는 많은 편이었지만 초중고의 학교 급에 따라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시행률의 차이가 많았는데요. 초등학교는 응답자의 99.8%가 시행하는 반면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실시율이 37%로 급감하면서 보건수업 시행률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또 입시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점점 고학년으로 갈수록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제 뭐 선택 효과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선택 효과로 선택되지 않으면 사실상 보건 수업이 어렵고요. 그렇군요. 또 보건 교사들의 그 수업 일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보건 교사들이 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과거의 저희 때와 수업 내용면으로 보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 학교 보건법 개정으로 이제 학생의 신체 발달 및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 건강 증진,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또 코로나 19 등 그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 예방 교육, 최근 불거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사회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보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참 보건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현실적인 이야기만 좀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보건 교육이 향후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 사실일 텐데 아무래도 보건교사에 대한 인력의 문제, 그리고 배울 것도 이미 많은 상황에서 보건수업까지 추가가 될 수 있느냐, 수업시간의 여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학교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4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것은 이제 효과를 많이 본다는 것이죠, 보건교육이. 살아가면서 그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을 포함해서 약물, 성, 정신건강,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은 수학이나 영어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중요하죠. 예. 예. 수업 시간에 여유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융합으로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는 교과 간의 경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보건 수업이 어려웠다면은 최근에는 교과 간 경계를 허물어서 융합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 토론회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과 뭐 학생들 다 참여를 했고 그 가운데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신 거죠? 예, 제가 주관해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예, 예. 지난 6월 이제 미래 교육, 학교 보건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경기교육정책토론회를 진행했고 좋은 내용으로 주관하셨네요. 예.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는 물론 직접 수업이 대상이 되는 학생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보건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왜 어려운 상황인지 또 학생들은 과연 어떤 보건 교육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이런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토론에 참가한 학생들 어떤 이야기를 좀 하던가요? 예. 중학생 한 명과 고등학생 한 명, 총 두 명의 학생들이 토론에 참가를 했는데요. 예. 예. 중학생 토론자의 경우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학교 보건 교육에 대한 본인과 그부들의 생각을 직접 이야기했다는 점, 또 고등학생 토론자는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성교육이 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교육이나 방송교육으로밖에 실행되지 못하는 것인지 그렇네요. 그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주 그 적극적이고 명쾌하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학생들 입장도 그렇고 그 보건 교사나 그 선생님들 교육 관계자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 먼저 이제 뭐 그 중학생 토론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바로 이제 보건 교육은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 또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 보건 수업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그 환경과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보건 수업을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나 타 교과 시간을 빌려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로 자리를 잡고 보건 수업의 시간 자체를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나아가 보건 수업의 물리적 시간이 확보될 때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한 수업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참여형 수업 그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의 인력 문제 등이 좀 지적되어 왔잖아요. 이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 인력 문제에 대한 부분이 좀 심각합니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이것은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의 변화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변화의 움직임에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건 교과의 필수 교과 지정입니다. 건강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인식의 변화, 신종 감염병 출현,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한 선택과 실천을 위해서 보건 교과는 필수 교과화 되어야 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게끔 보건 교과서의 다양성을 인정을 위한 인정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보건 교사 배치 기준 변경인데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교 보건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 보건 교사의 역할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고 있고 학생들의 연간 보건실 이용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할 내용은 질병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사이버 중독 예방, 학교 내 집단 감염병 예방, 청소년 비만, 흡연 음주 예방, 성폭력 예방, 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그 중요성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 학교 한 명의 보건 교사는 보건실 관리하고 응급 처치, 보건 수업, 뭐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병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보건 교육과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서는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예. 한 학교 한 명의 보건교사 배치가 아닌 수업 시수하고 학급수를 반영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 보건 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국중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